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이 완화된 뒤 맞은 첫 휴일, 광주와 전남의 유원지는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순천에서 한방병원 입원 환자와 접촉해 연쇄 감염이 발생하는 등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담양 관망지림엔 나들이객들이 몰렸습니다. 나들이객들은 사진도 찍고 자전거도 타면서 짧은 휴일을 즐겼습니다. 코로나에서 집에서밖에 없었는데 이제 밖에 나와서 가족들과 나들이하니까 재밌었어요. 바로역 음식점은 북새통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완화된 뒤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거리두기 풀렸어도 사람들이 많이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도 따로따로 이렇게 규칙을 잘 지켜서 앉아서 드시고 그러고 가세요.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이 풀린 첫 주말과 휴일.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일상도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광주 1명, 전남이 10명입니다. 특히 순천에서는 앞서 확진된 한방병원 입원 환자와 접촉한 8명이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에서 감염됐습니다.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확진돼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0대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있지만 1차 접종을 마치고 항체 형성 전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화순 백신 기술센터를 만들기 위한 지원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화순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과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다음 달 11일까지 운영됩니다. 광주는 그제 열린 유가족 회의에서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다음 달 11일까지 운영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희생자 분향소는 어제까지 추모객 4,700여 명이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물 철거 공사 관리자와 작업자, 감리자 등이 법을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 주차 빌딩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송정역 주차 빌딩은 지상 7층 1580면 규모로 세워질 예정이며 완공 목표는 오는 2022년 10월입니다. 공사 기간 기존 주차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송정역 주변에는 임시 주차장 6곳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른 과목에 위해 시간과 비용 투자를 많이 하는데도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의 이른바 수포자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바로 수학입니다. 이런 수학을 좀 더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대전 수학문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대전방송총국 홍정표 기자입니다. 마치 놀이터처럼 꾸며진 체험실. 직선과 곡선으로 나란히 놓인 미끄럼틀을 타자 예상과 달리 곡선에서 훨씬 빠르게 내려옵니다. 가속도의 원리를 익힐 수 있는 사이클로이드 곡선 체험시설입니다.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처음 수학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분수. 블록 맞추기는 기본이고 게임으로 즐기면서 개념부터 심화 내용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분수를 합쳐서 원으로 만들거나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걸 조금 더 자세히 한 것 같아요. 4개 주제의 전시관에 마련된 체험 설비만 50여 개. 교과서 속 공식을 원리로 풀어내보는 것은 물론이고
수학적 사실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와는 다르게 체험 방식으로 하니까 이제 수학이 어렵고 막 좀 접근하기 힘든 게 아니라 접근하기도 쉽고 뭐 좀 재밌는 이런 학문이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체험 시설이라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준별 해설과 활동지가 준비되어 있어 맞춤 교육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같은 체험물을 초등학교 와서 배울 때랑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 할 때랑 느낌이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문화관 체험은 매달 1일부터 선착순으로 다음 달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면 체험 인원도 늘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광주에서도 1990년대 몇몇 유명한 백화점들이 지역의 쇼핑 명소로 자리 잡았다가 대기업 백화점의 잇단 진출로 잇따라 폐점했었죠.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년 넘게 향토 백화점으로 자리매김했던 대구 백화점 본점도 결국 이달 말로 영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대구방송총국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앞에 영업 중단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나붙었고 매장 내부에선 마지막 할인 행사가 한창입니다. 조금씩 비어가는 매장. 남은 물건을 팔고 있는 상인들의 마음은 시원섭섭합니다. 대구 백화점에서 근무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저희 백화점에서 퇴직할 때까지 직장 생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6월 30일까지 한다는 게 너무 아쉽고 서운합니다. 한때 동성로의 상징과도 같았던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일부러 찾아오는 발걸음도 늘었습니다. 5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킨 추억의 장소가 사라진다는 마음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같이 어떻게 보면 나이를 든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쇼핑몰은 아니고 약속을 잡아도 항상 대백 위주로 잡았고 그래서 없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 대백 측은 폐점이 아닌 영업 중단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온라인 중심으로 변한 쇼핑 환경 속에서 다시 문을 열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임대든 매각이든 어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벌 백화점의 공격적인 확장과 유통업의 변화 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대구 백화점. 이 공간에서 보낸 지역민들의 기억과 추억도 함께 사라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홍승현입니다. 다음 달 1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광주 공공배달 앱 위메프호가 시범 운영 기간에 누적 매출 6억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위메프호를 시범 운영한 결과 지역 업체 4,300여 곳이 공공배달 앱에 입점했으며 누적 배달 주문 2만 9천여 건, 매출 6억 7천여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전통시장 장보기 배달도 도입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광주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시도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요청 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에는 전남도청으로 이동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후 산업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정의당이 광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실천단은 오늘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이후 전남대 후문으로 이동해 차별금지법을 촉구하는 정당 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700여 대배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급액은 승용차가 한 대당 최대 1,300만 원이고 화물차는 2,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석 달 이상 거주한 광주 시민으로 내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2045 탄소 중립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기후 위기 대응 시민정책 디자인단을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꾸리게 됐습니다. 10대 이상의 광주 시민 106명으로 구성된 시민정책 디자인단은 오는 10월 말까지 탄소 중립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비전과 슬로건을 제시하고 분야별 행동수칙 수립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는 10월 국내외 미술시장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광주 국제미술전람회가 열립니다. 한국미술진흥회는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행복한 미술시장이라는 주제로 광주 국제미술전람회를 열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갤러리와 작가는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아트광주21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광주지역 학교의 교장 공모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지역 초등학교의 공모교장 22명 가운데 68%인 15명이 단독으로 지원해 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교장 공모제가 교장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운영돼 일선 교육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에 대해 공모 요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공모 심사는 2차에 걸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낮 길이가 1년 중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인 오늘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30도, 강진 31도, 광양 32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더위는 내일까지 계속되다가 모레부터는 흐리고 점차 낮아지겠는데요.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아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일부 지역으로는 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과 인접한 도로 지나실 때는 더욱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광주 20도, 화순 16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담양과 화순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순천과 보성 32도로 어제와 비슷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목포 27도, 영암 30도, 완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은 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모레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번 주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부터 글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